월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늘 좀 속상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낮 시간인데 집에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스니커즈 열풍이 되게 많이 불고 있는데, 저는 뭐 옛날부터 스니커즈를 좋아했기 때문에, 힙합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지 폼러너가 발매일이었어요. 오늘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렵사리 결제를 했어요. 285 사이즈를 결제를 했는데, 세상에, 결제가 뻥결이 된 거예요. 뻥결이라 하면 뭐냐면 이미 재고는 없는데 전산상에는 재고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카드 결제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카드 결제 취소를 당했어요.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인데 결제가 된 줄 알고 좋아했다가 몇 분 만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를 본 순간 저희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랩 그룹 오지마베 새로운 뮤직비디오 오리지널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피처링의 디저컬즈잭? 이라고 읽어야 되나? 저 이 피처링 알아요. 예전에 워피즘의 언더라이티드 MC의 그 피처링 이름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 기억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막 화나는 일 있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음악에 좀 감탄을 받은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베 오리지널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아, 시작부터 아주 공격적이죠. 예, 야. 리듬은 90s 붐뱁에 가깝고, 전반적인 멜로디는 메탈에 가까운 리듬이고, 오지마베 맺는 벌스는 락스타 같기도 하고, 마치 어떤 듀오 같냐? 제가 옛날에 뉴욕 힙합에서 되게 좋아했던 듀오인 엔터블 부른 MOP 같았어요. MOP 같아. 이 비디오를 보면. 976 비치가 만들었는데, 야,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이 메탈이라는 붐뱁의 비트랑 이렇게 섞을 수가 있지? 호호호. 오. 와. 이 듀오는 이런 씻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일단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냥 이거는 진짜 오지마베 너무 잘 맞는 옷을 입혀준 그런 느낌이었어. 이들의 장점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비트라는 말이에요. 몽골의 MOP야, MOP. 오지브로를 비롯한 여기 멤버들이 너무 날라다녀. 아, DJ 스크래칭. 오스쿨 스타일이지만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 이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음악을. 아. 염세적인 비트인데 졸라 신나.
야. 이거 그냥 이거 잘 들어보면 그냥 다이니스 뉴욕 시시야. 와, 야, 나 소름 돋는 거 봐. 나 지금 소름 돋고 있어. 야, 이거 락 페스티벌 같은 데서 막 관중들 슬램하고 놀면 돌아버리겠다 진짜. 야. 완전 끝내버렸어. 아, 나 지금 가슴이 벅차올라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이거 오지마베 거의 인생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지마베 음악을 인상 깊게 보고 있었는데, 어,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야. 역대급. 가장 좋아. 가장 좋아. 와, 976 비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최근에 이제 락의 느낌으로 이제 힙합을 표현하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또 다른 부류에 있어서는 트랩에다가 메탈을 섞어서 이제 트랩메탈하는 래퍼들도 많아졌잖아요. 제가 뭐 몽골힙합에서도 몇 명을 거론하긴 했는데, 붐뱁의 기본적인 리듬과 비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메탈적인 느낌을 섞으니까, 제가 자꾸 막 MOP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옛날에 그거 있어요. 퍼프데디가 퍼프데디의 공전의 히트곡 중에 그 It's All About The Benjamins 리믹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믹스가 락 리믹스인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어, 나 진짜 소름 돋으려 그래. 야, 그냥 오지마비 아니면은 대신할 수가 없는 비트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올드스쿨이지만 전혀 촌스럽게 촌스럽다고 느끼지 않게 만든 오지마과 976 비치가 이건 정말 해낸 거예요. 와, 역대급을 들었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이건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